연마렐라입니다. 오늘의 어울리 락사 그레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아닐까 하는데요. 너무 잘 먹고 잘 자는 저는 사실 화장실만큼은 잘 가질 못해요. 심한 변비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락사 그레뉼은 1일 1포 섭취에 장운동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잊지 않고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열리지만 한 손으로 뜯기는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10일치 총 10포가 들어있습니다. 락사 그레뉼은 위장 소화기 전문 한의원에서 만든 제품으로 한의학에서 유명하신 김성진 한의사님이 만드셨어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200번 넘는 샘플링으로 배합해 만드셨다고 해요. 5포 먹고 효과 없음 100% 환물 보장.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락사 그레뉴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허용하는 600종이 넘는 알로에 중 젤리질이 두툼해 3년 이상 키워야 하는 알로에 베라에서 고유의 색택과 향미 이외 이미 이치가 없는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생리혈성 물질인 우수바 바로인은 장의 수분량을 줄이고 대변의 수분 흡수량을 늘려 대장이 스스로 연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원활한 배변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주원료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그럼 한 포를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윗부분에 이지컷이 있어서 가위가 없이도 잘 뜯깁니다. 한보다 얇고 작은 형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에 놀랐지만 먹을 때는 물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럼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첫 섭취예요. 물과 함께 씹어 먹으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 먹는 거라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물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약간 한약재 느낌이 있고 크게 거부감이 드는 맛은 아니었어요. 첫날 먹고 둘째 날 먹고 뭐 별 반응이 없길래 이거 어떻게 리뷰하나 걱정했는데 3일째 락사 그레뉴를 먹고 몇 시간 뒤 배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씹어 먹어봤는데 씹어 먹으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삼키는 게 편해서 삼켜 먹으려고요. 한번 갔다 와서인지 4일째부터는 잘 가게 되더라고요. 끝에는 살짝 쓴맛이 있어요. 잠시 실례할게요. 6일째도 간단하게 한 포 섭취 완료.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이 되었답니다. 저는 솔직히 원래 화장실을 주 3회 갈까 말까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매일 가진 않아요. 확실히 더부룩함이 덜하고 속이 조금 편해진 건 느껴지더라고요. 부원료인 차전자피가 물을 많이 흡수하니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쾌변 활동에는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날에는 촬영을 방해하는 아이들과 함께했네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느라 열심히 힘들어대네요. 솔직히 맛있진 않아요. 엄마는 맛있어요. 볼만한 거지. 막내가 주는 락사 그레뉴를 마지막으로 10일간의 섭취가 끝났습니다. 쾌변은 평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락사 그레뉴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